지난 26일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수상안전사고에 실전 구조 능력을 갖춘 대구 경북 지역 인명구조 요원들의 갱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상에서 익수자와 자신을 보호하여 수상 위험으로부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양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HALA 소속의 인명구조 요원들이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갱신 교육으로 응급처치, CPR, 종합구조영법, 잠영, 이병 및 중량물, 잡힌 탈출과 수영구조, 장비구조 등총 8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 총괄 교육 담당을 맡은 김영규 강사는 국내외 최고의 시설을 갖춘 울진 해양레포츠센터와 MOU를 맺고 대구 경북 지역에 인명구조요원 양성교육과 교직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원태 협회장은 울진군 관내 7개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인재들이 인명구조요원의 교육에 지원을 많이 해서 현실적인 안전을 도맡아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올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